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But what good is salt if it has lost its flavor? Can you make it salty again? It will be thrown out and trampled underfoot as worthless.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like a city on a hilltop that cannot be hidden. No one lights a lamp and then puts it under a basket. Instead, a lamp is placed on a stand where it gives light to everyone in the house. 오늘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24절까지로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와 도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4절부터 오늘 24절까지 나누도록 할 텐데요. 그 앞부분을 조금 정리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나눴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갈 때 오늘 말씀이 좀 연결될 것 같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앞전에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 보세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우리 한 마음을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온전한 사람이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면 얘기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 우리의 신앙 고백만으로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아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행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아느냐?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대로 실천하며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무엇을 알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은 믿음 하나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내 삶 속에서 실천될 때, 행동할 때에, 행할 때 그것을 통해서 뭘 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알아갈 때에, 체험할 때 그때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즉 믿음 따로 살고 삶 속에서 또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능력을 알며 체험하며 살아갈 때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능력은 세상의 가치 기준의 능력이 아닙니다. 즉 예수 믿어서 뭐 병났고 축복받고, 물론 그런 축복 주시죠. 그러나 세상적 가치 기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을 가치 기준 보면은 전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삶 속에서 뭐 특별히 구별된 축복 같은 거 없고 더 고생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능력으로 체험해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지금의 모든 나의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이들이 지금은 찬양할 때 목이 아팠지만 그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약함 가운데서 온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능력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앞에는 뭐가 있죠? 그 능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능력은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러한 능력보다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이것이 뭐라고요?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인내하고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능력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도 있지만은 잠잠히 견디는 능력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잠히 요구되는 능력이 무엇인가요? 환난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잠잠히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며 이겨내는 것, 그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성도가 되라고 합니다. 근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해서 온전함에서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온전함의 의미는 뼈가 어긋난, 뼈가 부러진 그런 골격을 다시 맞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상처 입은, 치유받는 상처 입은 심령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망가진 우리의 인생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재결합되고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들의 합창을 우리가 알고 수 있죠. 마른 뼈들이 다 같이 짝을 맞춰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비유인 것입니다. 온전한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망가진 인생들, 어긋난 인생들,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맞춰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찢어진 그물을 꿰매다라는 뜻이라고 제가 설명했었습니다.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은 찢었던 그물을 다시 다 꿰매는 것입니다. 찢어진 그물을 아무리 던져봐야 고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온전한 성도가 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뼈를 맞춰야 되고요. 치유받아야 되고 그물을 꿰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처럼 나가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지치고 우리가 그 사역의 열매가 있을 수 없습니다. 뼈가 어긋난 사람에게 일을 시키면 더 고통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진 사람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하면 아무것도 못 잡아옵니다.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은 먼저 이 교회 안에서 믿음과 아는 것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뼈가 다시 맞춰지고 새 사람이 되어서 그물이 다 깨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릇까지 우리가 충만하게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수 있을까요? 살수 없죠. 살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제가 설명했죠? 사람은 할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할수 있느니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수 없지만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기회인 것입니다. 자, 우리의 연약함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내가 나를 자랑한다고 바울이 고백했죠. 그것은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연약함이 오히려 나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내 자랑입니다. 내 인생에 깨어진 것이 내가 오히려 숨기고 감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할 것입니다. 왜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지기 때문인 것이죠. 내 것이 비워지고 내 것이 다 망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14절 말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읽습니다. 한마음으로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는 것,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분량에까지 이르기까지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함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가 뭔가요?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당시 초대교회는 제가 에베소서 강의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단 사상들이 있었고요. 유대주의와 영지주의가 혼란스럽겠습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리 밀려가고 저리 밀려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도가 되면, 복음의 비밀을 붙잡으면, 그리스도의 충만함에까지 이르게 되면, 이제는 너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며 사람들의 속임수와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말리지 않게 하렴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울은 저 소리 귀마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온전한 성도가 되면 귀 막지 않아도 눈 감지 않아도 너희가 온전하게 복음의 비밀을 붙잡을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눈 가리고 귀 막고 이렇게 피해서 그 이단 사상과 온갖 세상에 이렇게 대항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이를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초대교회 때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가 뭔가에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 오냐 온갖 얘기들이 다 인터넷을 통해서 온갖 얘기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종말론, 위기론, 뭐 무슨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다 그것들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에게 호기심을 던져주며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두려움 주지 않습니다. 어린 나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라 얘기합니다. 충만하라. 가득 채워지면 뭡니까? 다른 것을 더 채울 수 없죠. 내가 가득 채워지면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 있죠. 마켓 보러 갈 때 절대로 배고픈 상태에서 가지 말라고 하죠. 배고프면 막 이것저것 막 짓게 됩니다. 마켓은 언제 가요? 배부를 때 가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채워지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은 세상 것들이 나를 유혹할 수 없고요. 내가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에 충만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그것에 귀를 뺏기고 눈을 뺏기는 것입니다. 깨끗한 새 옷을 입으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저분한 데 가고 싶지 않습니다. 냄새나는 곳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은혜로 충만해지면요,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이렇게 뒹굴고 싶지 않습니다. 거룩한 영성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잃어버리는 것은 내가 거룩하지 않은 세상, 타락한 세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거룩한 영성을 내가 먼저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타락하고 내가 죄 가운데 빠지고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거룩한 영성이 깨어졌고 비워졌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서 망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영성으로 채워주면요, 세상에 들어가서 오히려 빛의 영성을 나타낼 것이고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라. 사람의 속임수가 뭔가요? 간사한 유혹이 뭔가요? 어떤 것을 유혹하나요? 우리를 죄 가운데로 유혹하고, 이거 해봐 참 맛있어, 보험 기도하고 먹음직도 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뭐가 있어? 너희가 가는 길 험한 길이야. 그러면서 우리의 가는 길이 좁고 험하다고 돌아서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의 가는 길 좁고 험한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속임에 유혹합니다. 그 길 가지 말라고. 그러나 우리 안에 거룩한 영성이 채워지면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좁고 험한 길,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를 기다리는 영생의 길, 영광의 길, 생명의 길을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좁고 험한 길을 갈 때 힘들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전부가 다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인생이 끝이라면은 우리야말로 불쌍한 인생들이죠. 아니요, 죽음 후에 영원한 삶이,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신앙의 길이 좁고 험한 길이지만 그것이 결국 좁고 험한 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영광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2013년도에 하버드 의대 뇌신경외과 의사인 이븐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책을 내놨습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한국말로는 나는 천국을 보았다지만은 원래 영어 제목은 The Proof of Heaven입니다. 천국에 대한 증명입니다. 이분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그렇습니다. 이분이 갑작스런 대장에 침투된 치명적인 감염으로 인해서 7일간 거의 임사상태, 죽음과 같은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판정을 받았다가 7일 만에 되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7일 동안에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버드 의대 뇌신경외과 의사면서 그때부터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연구했냐면 자기처럼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 이것을 의학적으로 임사체험이라고 합니다. 근데 임사체험이라고 한 것은 예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1960년대에 심폐소생술이 개발되면서 이제 거의 죽음으로 뇌사까지 판정을 받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전부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무엇을 이 사람이 보았냐면은 자기가 책에 쓴 대로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분명한 또 다른 영혼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만의 주장이 아니라 수많은 과학자들의 증명인 것입니다. 이 책이 나왔을 때 한국에서는요, 북토론이라는 게 있어갖고 서울의대 교수들 두 명이 같이 나와서 이 하버드 의대 이 교수의 책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세 사람이 다 동일한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의사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그것은 임사체험이 아니라 영적인 체험을 한 것이 아니라
뇌사 상태에서 뇌가 갖는 어떤 환상의 경험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뇌사 상태가 되면 뇌는 기능이 멈춰주기 때문에 어떤 것도 환상도 드림도 꿀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환상, 뭐 심한 혼수 상태 가운데서 봤던 그런 경험들, 그런 것이 영적인 체험이냐 아니냐는 구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처럼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은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은 인생이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은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천국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냥 일반적인 혼수 상태에서 이상한 환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환상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과학도 천국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이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우둔한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에 감사해야 될줄 믿습니다. 4장 15절 16절 봅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놈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손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영어 성경을 보면 instead, 그 대신에, 무엇 대신에, 세상 풍조 대신에, 유혹에 이끌려 사는 것 대신에, 즉 가짜 대신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복음의 진리를 붙잡으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가 뭡니까?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도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범사에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그삶 속에서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저 머리를 통해서 온 몸의 지체가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체는요, 뇌가 망가지면은 모든 기능이 다 망가집니다. 뇌에 조그만 손상했어도 여러분 한쪽 팔다리를 못 움직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것을 얘기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교회 머리 대신. 즉, 교회의 영적인 근원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 교회. 예수가 사라진 교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뭔가요? 복음이 사라진 교회죠. 모양은 교회인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요? 아니요. 얼마나 많은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하는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교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밀쳐내고 그 안에 자리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인 것이죠. 바울은 2000년 전에 이것을 지금 지적한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있어야 한다. 저 밑에는 영성학자가 그런 책 썼죠. 떡집에 떡이 없다고. 떡집에 떡이 있어야 되는데 떡이 없다고 합니다. 뭔가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뉴욕의 멋진 교회에 어느 흑인 남루한 옷처럼 입은 사람이 교회를 들어가는데 제지를 당합니다. 냄새나고 더럽다고. 그래서 교회 앞에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데 또 어떤 남루한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왜못 들어가고 있냐고. 냄새 난다고. 더럽다고 못 들어가게 한다고. 그러니까 나도 못 들어가고 있어. Who are you? 누구십니까? I'm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도 못 들어가는 교회가 이 땅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의 모든 기관이 역동적으로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각 마디를 통하여 뭔가요? 교회의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남녀 전도회, 우리 또 중보기도회, 이 모든 기관의 머리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야지 각 기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교회 모든 기관의 영적인 근원은요, 리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그 영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교회는 세워지는 거라고 합니다. 맡겨진 직책, 부르심에 대한 사역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우리 인체 조직을 비교해서 교회론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장에 간이 될수 없고, 간이 심장이 될수 없고, 폐가 심장이 될수 없듯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건강하게 감당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역에서 충성할 때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다고 저것다고 모든 것에다 참가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각 기관이 결국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연합과 하나됨인 것입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셀처치, 그룹처치, 많은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시스템을 적용해 왔는데요. 요즘에 와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아는 큰 교회도 이러면 되지 못하겠지만은 이 그룹 교회가 되고 나서 각 그룹별로 교회가 이렇게 매니지먼트 된다고 할까요? 그 그룹 교회 시스템이 됐습니다. 어떤 패단이 있냐면은 교회에 나오는데 자기 그룹 사람들 외에는 전혀 몰라요. 우리 교회 사람이지. 그리고 자기네 그룹만 똘똘 뭉쳐 다니는 것이죠. 뭔가요? 연합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각 기관이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되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룹이 세퍼레이트 된지 아세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리더가 머리가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서 한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전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된다. 바울은 이어서 지금 교회에서 그 안에 있는 성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성도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성도라고 해서 세상 나가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뭐 일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고 했습니다. 어디서요? 어디서요? 세상에서.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소금과 빛이 되려고 막 열심히 합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소금과 빛이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은 낮은 영성입니다. 내가 녹아지고 내가 죽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빛의 역할은 뭔가요? 높은 영성, 거룩한 영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빛을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지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뒤이어서 바울은 새 사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22절 24절 한마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세상 욕심 따라 살아가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얘기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참 쉬운 얘기 같은데 이게 되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욕했습니다. 깨끗이 목욕했습니다. 그러면 뭘 입죠? 새 옷을 입어야죠. 깨끗한 새 옷을 입어야죠. 깨끗이 씻고 나서 냄새나는 옷 도로 입는 사람들이 있죠. 깨끗이 씻었는데 또 입어요. 뭔가요? 속은 씻었지만 다시 또 냄새가 내 안에서 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뭔가요?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다 영적으로 깨끗해졌지만 나가면서 다시 또 세상의 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끗함을 받았으면 나가서도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나가면서 또다시 세상의 옷을 입고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안 씻고 새 옷 입는 사람들 있습니다. 씻지는 않고 새 옷만 늘 갈아입습니다. 뭔가요? 겉으로 보면 깨끗하지만 속에선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납니다. 위선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거룩한 척, 예수 잘 믿는 척 하지만 그 안에 정결되지 않은 속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씻고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나 옛사람은 그대로 내 안에 남겨둔 채 새사람인 척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씻지도 않고 헌 옷 입는 사람들이 있죠. 홈리스들이 있죠. 영적으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정결함도 잊어버리고 거룩한 성도의 삶도 없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씻고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겠는가라는
현실적인 신앙의 적용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정말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겠는가?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 여전히 내 안에서 속사람에서 그 세상의 냄새가 난다면은 다시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 거듭났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은혜의 체험인 것입니다. 성령 받았으면은 그에 합당한 사람을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령 받은 거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령 받은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속사람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디젤 엔진 차를 타고 다니다가 가솔린 엔진 차를 바꿨으면 연료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디젤유를 집어넣으면 차는 망가지죠. 마찬가지로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 육신의 의지와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묵상한 빌립보서 2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장 12절, 13절 봅시다. 이 내용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소원을 두게 하고 너희가 행하게 하신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구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너희로 소원을 두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두는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행하게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행함은 내가 하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그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참 이상하죠? 구원은 한 번에 신앙의 고백을 할때왜 구원을 이루라 얘기할까요? 오늘 이 말씀은 새 사람을 입는 두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이루고 소원을 두고 행하는 우리의 책임이 있고요. 너희 안에서 행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할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역할이 뭔가요? 구원을 이루고 소원을 두고 행해야 됩니다.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드라이브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행하다. 우리가 지금 소원을 두고 행할 만한 믿음은 연약하지만은 내가 소원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소원을 갖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부분을 참 살펴봅시다. 구원을 이루라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내 신앙 고백 위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구원을 왜 이루라? 왜 미래 진행형을 했을까요?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었지만은 성도가 된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가라, 성화되어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한 삶을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구원을 이루라, 삶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이루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서 세상 속에서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네가 승리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삶 속에서의 구원이 무엇인가 하면요, 삶의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야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승리가 뭔가요? 평강.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평강을 이루라 얘기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강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이 구원을 이룬 성도요, 승리를 한 삶인 것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광야의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늘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였습니다. 다윗의 광야는 10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고난이 끝나지 않았지만은 다윗은 늘 찬양했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날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을 이룬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날마다 날마다 구원을 찬양해야 할줄 믿습니다. 삶의 환경은 그대로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릴 때에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라. 날마다 날마다 십자가를 향한 삶을 살아가시고요. 날마다 날마다 그 십자가 안에서 고난이 아니라 평강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소원함을 이룬다고 합니다.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한 마음에 소원을 두는 것이 뭔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내 마음에 소원을 두는 것이 하나님 오늘도 내 기도 응답하셔서 내 길이 평탄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안에 소원을 두는 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온전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내 삶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아빠 give me money 돈 좀 달라고 합니다. 얼마? How much? $10. 뭐에 쓰려고? 비밀인데. 야, 얘기해봐. 그래 아빠가 주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빠가 비밀 꼭 지킬게. 아빠 꼭 비밀 지킬 거지. 응 그래. 사실은 아빠 생일 선물 살려고 그래. 아빠가 얼마나 감동 먹겠습니까? 그래 아빠가 비밀 꼭 지킬게 하고 10불을 다 손에 쥐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기도,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버스데이를 위해서 살고 싶어요 라고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꼭 쥐어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욕심이 너무 크면 안 돼요. 만약에 아이가 딱 하면서 아빠 생일 선물 사겨서 얼마? $1,000 이렇게 하면 아빠가 주겠습니까? 1,000? You crazy? 그럴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이 혹시 천불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합당한 선물,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천불을 받을 만한, 천불을 쓸 만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께서 천불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가 커서 대학생이 되면 아빠가 왜 천불을 안 주겠습니까? 생일 선물 아니라 뭐래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내 믿음의 그릇에 합당한 믿음의 그릇이 넓혀질 때 하나님께서 그만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 마음에 소원을 두시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행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 행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요? 믿음의 결단입니다. Decide. 내가 이렇게 살아가리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마음에 선한 양심의 자극을 받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늘 행동은 바뀌지 않고 마음에 찔림만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하지는 못하고 언제나 마음속에 불편한 거룩한 부담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찔림에 반응하십시오. 그냥 고민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데 한번 하십시오. 기도해야 되는데 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전도해야 되는데 하지 말고 전도하십시오. 하면 되는 겁니다. 행할 때 하나님께서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소원을 두시고 함께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늘 마음에 부담이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하면서 정작 공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날 독하게 마음 먹고 이제 책상에 앉았습니다. 공부해야 되는데 하다가 이제 책상에 앉았습니다. 책상에 앉아보니까 책이 좀 늦어보네요. 공부를 오랜만에 앉으니까. 그러니까 다시도 공부하기 전에 또 책상 정리하고 뭐 책 정리하고 뭐 다 하다 보니까 책상에 앉으니까 지쳐서 잠만 자요. 자꾸 핀트가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뭔가요? 생각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 자꾸 장애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눈 팔지 마세요. 공부해야 되는데 한번 공부하는 거예요. 책 어지러졌으면 나중에 치면 돼요. 공부한 다음에. 전도해야 되는데 내 상황이 안 돼서 안 된다고 못해요. 끝까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행동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결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Decide.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노력을 요구합니다. Effort. 영적인 성장은요, 시간이 흐르면 계급장 올라가듯이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의도적인 헌신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결심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원하고 decide, 결심하고 effort,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내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삶이 결정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잘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무엇에 나의 모든 것을 전념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에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고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린 누구든지 다 자기 인생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제대로 잡았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향해서 열정을 갖고 뛰는 사람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향했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런 것도 없죠. 방향을 잡았으면 가야죠. 가야죠. 이것이 뭔가요? 오늘 얘기는 마음의 소원을 두었으면 행하라 이겁니다. 마음의 소원을 둔 것이 행하는 그 디사이드된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향했는데 바라만 보고 해야 되는데 하면은 끝까지 못합니다. 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해야 됩니다. 의와 진리로 거룩한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이야말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얘기합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올인해서 실패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세상에 올인해서 성공한 사람 쉽지 않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 진정한 성공은 그 안에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실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올인할 때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는 삶이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승리한 삶을 통해서 이제는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소원을 두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게 하십니다. 행하는 그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디사이드 결정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좀잘 메모리하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의 단어를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Want, 쉽습니다. 아까 호인이가 영어 찬양하면서 우리들이 저거 잘 모를 거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잘합니까? 그죠? 우리의 영어 실력을 아주 우습게 본것 같은데 내가 이따 만나면 따로 좀 얘기 좀할 거예요. 그래도 더 쉬운 얘기합니다. 마음에 손을 다 Want. 그 다음에 뭐죠? Decide. 행하라.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라. Effort. 발음에 effort가 맞는지 effort가 맞는지 저도 한참 헷갈리는데 하여튼 편하신 대로 발음하십시오. 구원을 노력해서 이루십시오. 십자가의 삶을 이루십시오. 마음에 소원하시고 결단하시면 우리 은혜 성경에 놀라운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을 감으시고 한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겨봅시다. 제가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부러진 뼈를 다시 맞추고 찢어진 그물을 다시 꿰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속으로 요동하지 않게 하리라. 온갖 유혹과 간사한 유혹과 사람의 속임수와 온갖 교훈의 풍속에 빠지지 않게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하리라.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게 하는 것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잃어버린 것은 거룩하지 않은 세상 때문에 거룩한 영성을 잃어버린 나 때문인 것입니다.
잊혀져서는 안 될 저 영행사 잊혀져서는 안 될